예수님의 귀부인이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치가 있어요. 이치가 있는데 한겨울에 꽁꽁 얼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나오지 않는 거고요.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햇볕이 뿌려야 되는데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뜻이 있고 또 계획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년 맞이해서 송구영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따라서 합시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강건하다. 뭐 이런 복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영혼이 잘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하고 사이 안 주면 안 돼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요 그 양지 바른 곳에 딱 나가면 따뜻해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에서는 지금 온도가 있고 체감온도라는 게 있어요. 바람 막 불어버리면 온도가 한 5도 이상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양지 바른 곳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없다. 영원히 잘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길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 바라는 바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 변화가 아니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구원을 시킬지 몰라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사람은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면 그릇 엎어버리고 오라 그러면 도망가고 양지 바른 곳으로 오라 그러면 아주 음지에 가서 서 있고 바람거리가 서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영혼이 잘 되라. 그럼 영혼이 잘 되는 일은 어떻게 잘 되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인데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좋아요. 또 밥을 잘 먹으면 힘이 나고 즐거워요. 피곤할 때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고 그래요. 그게 우리 육체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또 사랑을 하고 베풀면은 좋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주의를 잘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봉사를 잘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씨를 뿌리고 햇볕을 받아서 싹이 나고 그게 커가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상 섬기지 말고 뭐 형상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행해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 농사를 잘 지었는데 영적 농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가져오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년 6개월 동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파산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이제 사립도 과부가 마지막에 그 쌀 밀가루를 가지고 밥을 해먹고 죽을라 했다고 아들하고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먼저 그 저녁 식사를 나에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에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뭐죠?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절망했대, 절망. 그건 뭐예요? 그거는 경제법칙이죠. 쌀 떨어졌으면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으면 지쳐서 쓰러져 죽을 거다. 그건 경제법칙이고 돈법칙이고 육신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양식 줄게. 그걸 믿으란 얘기죠. 그건 믿음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을까 했더니 먼저 선지자를 대접해라. 하나님을 대접해라. 먼저. 그리고 나서 너 아들하고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그거에 이제 100%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뭔지, 영적인 면이 살아나라. 그리고 영적인 면들이 살아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연봉 1억씩 주고 그런 직장은 아무데도 없고요. 예, 건강관리 하라니까 몸에 나쁜 것만 다 합니다. 술, 담배에다 온 건 나쁜 건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바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바로 주시는 것도 눈을 떠야 돼요. 예? 유치원 아이한테 가서 막 미적분 같은 이런 수학을 들이대가지고 하라 그러면 그거는 과한 거예요. 애들이 그냥 못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유치원에서 하는 셈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영적으로도 싹이 날 땐 싹이 나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커갈 땐 커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크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멘? 그러니까 그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거를 알아차리고 바꿔나갈 것인가. 그러니까는 우등생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공통점이 다 있어요. 물려받은 게 많다든지, 워낙에 재주가 좋다든지, 뭔가 남이 와서 도와서 뭐 천사가 됐다든지, 뭔가 그거 다 이유가 있으니까 되는 것이지, 우등생 되려고 하면 그런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데, 영적으로 잘 되는 우등생도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아,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지. 새벽에 드러누워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잘 되는가. 예?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잘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면죄부를 삼으려는데, 말이나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구하지 않으니까 너 안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우등생이 되는 비결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아유, 나는 뭐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그 자랑이라 그러니까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올려서 말해야 돼요. 학교 어디 나왔냐면 나 대학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서울대학 어디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뭐 깎아내리는 거 싫어요. 자기가 이렇게 업신여김 당할까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배웠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굉장히 우등생 되려고 노력한다니까.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도 우등생 되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김 집사님이 성경을 1년에 1독 하면 나는 2독을 해야 되고, 막 이 집사님이 1년에 전도를 1명 하면 나는 10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그냥 맨 놀러만 다니는 거야, 놀러만. 그런데 그냥 예평지 와가지고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주일날을 매번 오며 쉬운 2번 온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들으면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수요일까지 하면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에요. 공부도요, 한 번만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 다 까먹어. 그런데 복습하면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아지고요. 세 번은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요. 새벽까지 나오게 되면은 곱하기 3이 아니라 곱하기 6, 7이 돼가지고 곱하기 한 10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일 와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을 못되게 할 건가? 그건 없지.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천국에 가서 복을 엄청 많이 받을 사람이지. 세상에서 복을 유보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수넴의 귀부인이 복받은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고 하면 머리 써야 된다. 예? 세상에서는 뭐 하려고 하면요, 옷을 좀 잘 입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맵시 입고 옷 입는다 소리 듣고 싶어서. 저도 오늘 옷 바꿔 입고 왔는데 추워서요. 이게 좀 두껍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둔해요, 내가 보니까. 예. 아, 내가 둔하다고 이게 지금 두꺼워서 옷이. 그래서 정말 무겁게 느껴져. 옷이 두꺼우니까 무겁게 느껴져. 이게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는데 한여름에는 말이요, 막 겨울 옷 입고 나타나고 겨울에는 반팔 입고 나타나가지고 춥다 춥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센스가 있어야 되느냐, 복받은데. 복받은 센스가 있어야 돼. 척하면 척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교인들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 얼마다 그러면 나누기 딱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다 했다, 옛날 교인들은. 지금은 뭐냐면 너나 해라, 그래요. 너나 하면 누가 하나. 제가 대학생들 할 때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막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새생명 전도주의를 하라고 해서 대꾸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러더라고. 아유,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죽는 척이나 하자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죽는 척이나 하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철이 들어가지고요. 예? 되든 안 되든 간에 막 그 교회에서 전도주의를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하니까 그냥 목사님 생각해서 우리 죽는 척 하자 이러더라고. 대학생 애들도. 예? 근데 지금 보면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너무너무 뻣뻣해요. 전도주의라 자기가 안 와버려. 예? 전도주의라 자기가 안 와버려 그냥. 그게 뭐냐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다가 모자라는 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할 사람이니까 너나 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니. 그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가서 뺨 맞아요. 우리가 그 IQ, EQ 얘기할 때 많이 했는데요. 감성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가 많을 때 형제들이 많으면 살아가는 법을 다 터득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외아들, 외동딸 이렇게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니까.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끼지를 못해요. 예? 어젠가 그제 그 부인하고 두 아이 그 뭐야 죽이고 도망간 남자 잡혔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서울의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뭐 외국인 회사에 상무를 지내고 그랬는데 이제 뭐 회사 나와가지고 한 2년 만인가 뭐 이렇게 됐다면 집도 1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대, 강남에. 예? 그랬는데 뭐 대출 좀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마트 가서 시집코는 다녀도 된다니까. 예? 근데 왜 자기나 죽지 왜 그거 다 그렇게 하냐고. 집안 식구 다 죽였지. 자기 처가집이나 자기 본가에 집안의 어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봄 센스가 너무 없어.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어려운 사람 따로 있다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쪽방에 가서 사는 사람, 쪽방 가서 떨면서 살고, 라면도 없어가지고, 그냥 라면도 못 먹고,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지. 자기가 왜 어려운 사람이야? 말이 돼요? 그것도 승용차든 뭐, 어커전가 그 외제차, 그거 타고 가가지고는, 그 혼자 도망가다 붙들렸다는데. 차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무슨 법이 정신병자거나 정신병자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부모 덕이나 혹은 뭐 학교 공부해가지고 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그 덕에 먹고 산 것 같아. 그러다 뭐가 하다 안 되니까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뭘 이렇게 해야 될지 눈치가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니 그것도 모르는가? IQ가 얼만데? 네?
사람의 IQ가 얼마예요? 영적으로 IQ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하냐고, 교회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하고 이렇게 수백 명 이렇게 막 올리다 보면 이 사람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찬양도 잘하는데 나는 왜 찬양이 모자랄까? 저 사람 기도 잘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저기는 전도도 잘하는데 나는 저 집에는 자식복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복이 없을까?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서 이게 혼자 있으면 무인도에 있을 때는 무인도에 고립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산이 0입니다, 원래. 교회는 돈을 버는 그런 저기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세상의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교회 재산은 0으로 시작해요, 연초에. 그러면은 성도들의 기부죠, 그야말로. 성도들의 기부로 인해가지고 교회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은 지금 낙제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탁 뜯어보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거 아는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좋은 작용에는 선순환이라 하죠. 선순환. 하나를 배워주면 열 개를 알고, 뭐 하면 첫 천리까지 알아버리고, 아,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수넴의 기부인이 첫째 복받은 비결은 이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걸 내가 안다고 얘기해요.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큰 사건이 하나 났는데 어떤 사건이 났냐면 젊은 청년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뭐랬냐면 대머리요, 대머리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를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곰이 나와서 불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죽었어.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엘리사 이 선지자에게 대머리 대머리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경멸하고 욕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곰에게 물어 죽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넴의 이 귀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 내가 손해다. 그러니까는 우리 집으로 오시라 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나중에 다락방도 지어가지고 숙소도 제공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건했다는 사람이죠. 경건했다. 거룩한,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거지.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예. 옛날에는 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개 눈에도 사람 밥이 보이겠지. 하도 대접을 잘하니까 개한테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관심 갖는가에 따라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여기 지나가다가도 기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보이면 교인.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저 교회 서 있네.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집값 떨어지네. 요거는 안교인.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은 참 좋다.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다. 요거는 교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품하다 졸다 나중에는 악을 쓰고 반대합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자손이다. 우리는 원숭이의 자손이다.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안교인.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야,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겨울이다, 그러면 얼어주면 안 되잖아. 그러나 겨울에 살찌잖아요. 활동량도 적고, 가급적이면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지방 축적하려고 하거든요, 몸에서. 타라차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부자가 그 날마다 잔치를 하고 자기 집 앞에 저기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밥도 안 주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 죽었죠. 그래서 음부에 던져졌다. 지옥에 갔는데
물 한 방울이 목말라가지고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야 거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못 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서 뭐랬냐면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내 형제들이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그 굉장히 깨달은 게 늦었죠. 늦었죠. 이 세상에서 그랬다니까 야 너 굉장히 많은데 버릴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나사로 좀 먹여주면 안 되냐 나누면. 그랬더니 나서로는 모르고 하여튼간에 음식 멀쩡한 음식도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에 어딨냐 했더니 아 지옥 가봐야지 알지? 지옥도 견딜만할 거야 이랬다 이게 부자가. 그러다 막상에 지옥에 던져져서 물 한 방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아 잘못됐다. 세상에 형제들이 나를 따라서 여기 오면 안 된다. 빨리 좀 나를 보내가지고 가서 그 말 좀 하고 오겠다 하니까 세상에는 교회 많으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천국 갈 것이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천국구라도 별로라 그러고 지옥구라 그러면 갈만할 때라 그러고 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담배값 올랐다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에 담배를 다 끊는 게 좋아. 전 국민이 다. 그런데 담배 피면은 분명히 몸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다 경고하잖아요. 근데 10몇 살 아이들이지 10몇 살 여자 학생들 중에 단체로 모여가지고 말이요 한 그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될까요? 그거 막 담배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안 좋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 그 생각하면 그거 꼭 해야 되겠어요? 근데도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그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 오른쪽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왼쪽. 근데 집에 가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훨씬 더 많아. 축복의 말씀하고 저주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주가 더 훨씬 더 상세합니다. 그러니까는 딱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간혹가다 생기는 불행한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저주는 저주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거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가 전부 다 그 고등학교 공부가 얼마나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그리고 대학을 나오는데 90%인가 그래요 대학 이게 지금 졸업률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될까? 성경 공부는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쌓아놓은 창고서 생각하면 성경책 여기가 좁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책인데 이거 아이들 초등학교 때 중간고사 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들었거든요. 이거 공원 가다가 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 잘 쳐 그럼 뭐 선물 줄게. 그러니까 애들 중에는 좋다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아빠 자전거 그러면 너 수학 80점 그랬더니 때려치워 나 안 해 딱 그러더라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저기 중간고사만 치더라도 저 문제집 풀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성경책에 몇 편은 될 것 같아? 지금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빼놓고도 대학까지 할까요? 이거 지금 내가 수십 편 넘을 것 같아.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 공부 안 하고 복 받겠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응?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주일이 무슨 날인가 주일이. 주일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세상의 고되고 슬픈 일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직장에서만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장날이라 했잖아. 장날, 장 쓰는 날.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난 주일날 와서 은혜의 강 속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예? 좀 뭐한 사람 샤워만 하는 사람이고요. 샤워도 아니고요. 빗방울 몇 개만 떨어져. 어떤 사람은 빗방울 하나도 안 떨어져. 우산 쓰고 가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산 쓰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산 쓰고 있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우산 쓰고 있으니까 또 손 들고 있으니까 힘만 들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다시 교회 안 온다. 내가 다시 내가 기도 안 한다. 내가 다시 내가 헌금 안 한다. 다시는 내가 봉사 안 한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기억 안 올 거다.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니까 힘만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반대하고 가는. 예? 주일이면 주일 은혜가 풍덩 빠지는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은혜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주일 날 은혜를 많이 못 받고 은혜 받을 일이 어딨냐고. 교회 와가지고 참 하나님 있는 게 좋고 천국이 좋겠다. 그거 안 해보면 어디 가서 그거 하겠냐고. 이거 돈 주고 가서 하려면은 백두산 천지 가도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거 거의 다. 10번 가면 9번은 안 보인대요. 저도 갔는데 못 봤어요? 예? 하, 좋다. 이거 못 한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술집 가가지고요. 여기도 저 탁사발 옆에 포장마차 생겼잖아. 실내 포장마차. 요란하더만. 막 시뻘겋고 얼룩덜룩하고 해가지고 포장마차인데 그 실내 안에도 이렇게 작은 포장마차를 막 또 넣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저희 집사람이라고 그냥 야 사람들 취미도 이상하다. 저 실내 안에다가 조그만한 포장마차 비닐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취향으로 저기 앉아가지고 저 술을 먹고 저거 있을까. 근데 술 먹는 사람은 그런 데를 좋아하는가 봐. 그치? 이렇게 개구멍 들어가듯이. 그치? 벌어져 딱 들어가가지고 막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네? 햇볕 쨍쨍 쬐는데 밝은 데 갔다 오면 그거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병헌이도 지금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뭐 협박 당했다 그러는데. 근데 왜 그런 저 나이도 어린 여자애들하고 가가지고 집에다 불러가지고 술 먹고 말이야 찾아가고 그런 거 해가지고는 음담 폐쇄했다잖아. 그러니까 50억 내놔라 그러니까 왜 너 협박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 모양이라니까. 막 이렇게 영화에 나오고 막 뭐 나올 때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가서 하는 집 보면은요 하나도 볼 거 없어. 돈 내고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 이거를 해야 될까? 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알 정도가 되면 아 목사님이야 이랬대. 목사 그러네. 그리고 저는 이 목사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저 목사 그런다니까. 내가 저시냐? 저 목사 그러는데 그거는 또 양반이요. 저거 목사다 그러다 저거. 저거라고 하는 것은 이트. 3인칭으로. 나는 남성도 아닌 것이 여성도 아닌 것이 중성 그거야. 저거. 야, 나 그런 얘기, 그런 것도 들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들었거든요. 저거 목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한테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란 말 잘 안 붙이는데 저거 스, 이렇게는 안 하잖아. 스님 그러잖아. 스님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할 때 그렇게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주는 게 자기 품이잖아요. 근데 막말해서 저거 중이다 이러면 좀 속된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목사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 못 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인가에 대해서 알아차리라 그 말입니다. 알아차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고 내 역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선지자지 대머리가 아니야. 예? 이 축복성회 해가지고 하는데 세상에요 참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성회만큼 복된 게 없지요. 뭐 어떻게 우리를 해롭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분별해라 분별. 그래서 정말 IQ가 있어야지 머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굉장히 좀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센스가 있어야 돼. 눈치 없어가지고 항상 깍두기나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장로님 권사님한테 인정을 받더라. 그랬더니 막 인간 차별하고 자기를 무시했다는데
이 바보야. 어떻게 저 복 못 받는 사람한테 가서 친구하고 거기서,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당한 사람은 진짜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험을 당해? 남들은 다 시험 당하더라도 나는 시험을 안 당해야 되지. 아멘?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축복의 이 수넴 여인을 볼 것 같으면 축복의 조건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잘 되는 일을 하면 그냥 착 알아차리고 안 되는 일을 하면 절대 안 하고 복이 있는 곳에 가면 그냥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복이 없는 데 가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 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함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대머리와 대머리로 놀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당시에 순회전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식사를 우리 집에서 와서 하라고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대접은 말하자면 성경의 사랑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식사 대접을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식사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수냄년이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받는다 할 때 복받는 거는 그야말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복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대접할 줄 알아야 돼.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흥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고 한참 나갈 때는 1월 1일에 출발하면 연말이나 돌아오고 그렇게 하셨대요. 옛날에는 이제 한번 나가면 길이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래. 내가 옛날에 깡패 출신이고 나가지 못난 사람이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됐는데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차리니까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바깥으로 나갈때 거기서 울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교회에서 그랬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요. 부흥회를 하면 하여간에 새벽부터 다 와 교인들이. 그런데 감사 대접하는 거는 서로 하려고 싸웠다. 감사 대접 서로 하려고. 그때는 이게 마트 가서 뭐 사올 것도 없었잖아요. 완전히 집에서 그 숙식을 다 대접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접하는 일인데 그거를 서로 하려고 했지 서로 안 하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어떠냐? 물론 바쁘니까 그런 건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게 집회하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한 번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자꾸 오라고 그러면 교회 옮겨버린다 이런다니까? 그러가지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뭐 식사 대접하라고? 누가 식사 대접을 하냐고. 그 정도로 우리가 뭐냐면 주는 데 인색이에요. 주는 데 인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교회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일을 했는가 생각해보라고. 복받을 일을 했는가. 내가 복받을 일을 했는가 생각해보라.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불러다가 딱 심판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 했죠. 자, 양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 그랬을 때 여기 상 받은 양들은 뭐랬냐면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면회해서 나의 그 고통을 외로움을 좀 위로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무난해가지고 격려해줬고 했다 그러니까 아 우리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염소들인데요. 야 니네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내가 아플 때도 와보지도 않고 막 그랬다니까 아 우리가 언제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했죠. 배부른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먹으라 그러면 욕입니다. 나 살쪄요. 나 살 빼야 돼요. 안 먹어요 이런다고. 근데 허기져서 죽는 사람이죠. 허기져서 죽는 사람한테는 식은 밥도 사람을 살리는 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는가? 그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저거 지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지자가 지나가네, 잘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대접할 테니까 와서 기운 차리고 힘을 내가지고 또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을 지나가게 하는 사람하고 축복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하고 바로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핏값으로 산 우리 교회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뭐 저 사람은 뭐 유명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하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빚값으로 산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접하게 되면요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접하게 됩니다. 그 원정수 권사라고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라죠. 그죠? 네, 그런데 자기 집에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먹을 것도 가난했대. 그 대전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겨울에 추우면은 불을 떼는데 아랫목만 조금 따뜻하고 위에는 그냥 냉기가 있어서 추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 못 보는 네?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거야. 냄새나는. 그래가지고는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 아랫목을 그냥 그 손님한테도 줘서 여기 있어라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윗목으로 그냥 차원대로 쫓겨났다고. 근데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공부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아 이게 아니구나, 공부를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구나 해가지고 그래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좋은 길이 열려지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집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모셔와서 우리 아이들을 쫓아내버리고 거기다 방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엄청 잘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갈 거예요.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귀하다 하다 보면요 사실은 잘 되는 아이들이 없어요. 예?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넌 먹고 엄마는 옷 벗어서 추워도 되니까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 그래서 자식 잘 되는 적이 잘 없습니다. 설령 그래서 서울대학 갔다 하더라도요 자기밖에 몰라서요 나중에 엄마 거기서 차요. 끝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진짜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유학 보내가지고 한 7, 80%가 잘 못 돼요. 7, 80%가 잘 못 돼요. 그래서 2, 30%가 잘 되는데 2, 30%도 시민권을 안 줘버리면요 영주권을 안 줘버리면요 거기서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비리그 하버드 갔다 그러면 초창기에 뭐 우리나라의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하버드를 갔답니다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신문에 뉴스가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졸업생들이 꽝이야. 그거 너 뭐예요? 네. 취직 잘 안 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특별히 무슨 이공계 무슨 그런 게 뭐라도 보통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을 막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그냥 막 돈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해외여행을 밀어가지고는 거의 잘 될 일이 없고요. 혹 우리 한인 2세들이 잘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공무원 미국 이민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이 있죠. 세탁소 이렇게 해서 뭐 새벽 청감을 했던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2세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 잘 테니까 너는 따뜻한 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바깥에 내보내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 섬김이 있어요.
너한테는 못 주고 내가 하나님한테는 바친다. 그런 게 있고 너한테는 못 주지만 내가 가난한 이웃한테는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됩니다. 아멘. 이 수넴의 귀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100%해야 되겠다. 지금 그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 중에 그 대한항공 얘기 나오면서부터 폭발해가지고요. 흔히 말해서 가진 사람들의 추태, 갑이라고 그러죠. 갑질이라고 그러죠. 내가 뭐 VIP 고객인데 네가 그래서 지금 막 또 그 경찰도 수사한다더라고. 어디요? 저 부천인가 어디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주차하는 알바생을 무릎 꿇리고 폐 때문에 엄마하고 딸하고 때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 잡아다가 조사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요. 가가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쌓였어. 근데 너한테 줄 거 없으니 너는 그냥 지나가라라고 할 때 그 복 없는 사람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뭐를 섬길 것인가. 그거는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축복의 기회라 생각해야 돼. 지난주에 그 신년 첫 주라 해가지고 장로님 가정에서 떡국을 대접했는데 떡국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떡국 드릴까요? 떡국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많이 사서 드세요. 그런데 떡국이 맛있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식권도 안 사고 그냥 줬거든. 그리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떡국 한 그릇 먹었는데 주일날 1,000원짜리 식권을 사서 우리가 먹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천 원을 내가 안 낸 거지. 나는 1,000원을 번 거야. 공짜밥을 먹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랬는데 대제반 최장로님은 뭐예요? 최영장로님은?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 받은 거예요? 대제반의 사람이 복 받은 거지. 1,000원짜리 복 받을래요? 지점장 복 받을래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기어이 1,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50개면 5만원이야. 지금 교회를 섬기는데 100년 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예? 1년에 5만원, 100년에 500만원, 그걸 복이라 해요? 평생에 500만원을 복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물론 그냥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장관도 많이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만지도 모르고. 그 1,000원을 받잖아요, 식권에서. 근데 이렇게 국수 삶아가지고 퍼지지 않은 그런 국수를 내놓는 교회도 잘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주방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나마 돌아가는 거지. 힘들어, 이거. 근데 보면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1,000원 내야 되는데 식권도 안 내고 오늘 밥을 먹었어. 그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내 복은 1,000원짜리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대접하는데 교인들 다 대접했잖아요. 최종론인들은 저한테 좀 잘해주셔야 돼.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해줬으니까. 복 받았다고. 저 녹화되어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셔야. 지금 저기 창원 근무가 나가 있는데요. 창원에 가 계시는데. 당분간. 얘기하셔야 돼. 예?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 1,000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받았다 생각, 그러니까는 그,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뭐야 저거, 떡국 다 했잖아요. 그거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 가서 한 서너 사람 밥 먹을 정도면은 우리 청교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못하냐. 예? 이걸 왜 못하냐.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장로님들 다 해가지고 주일날 커피 한 잔씩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기도 제목이 이만큼 있으니까 쪽지 줘. 그것도 코팅까지 해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 오세요. 제가 카페에서 커피 하나 대접할게요. 근데 올해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해가지고 코팅해서 드리는데 안 되면은 장로님 양복 뒤에다 딱 갖다 붙여버려 테이프로. 떼지도 못하게. 아 이렇게 해봐라.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뒤에 줄 서 있다가 커피 한잔 앞에서 그냥 아, 집사님도 그냥 하세요. 내가 동계산에게 그러면 그냥 입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커피 하나 생겼다고. 그러니까 못할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못할 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좀 해라. 아멘? 아멘. 교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1,000원 하면 모든 성도들이 1,000원을 헌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10,000원을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10,000원 헌금을 한다. 주일 헌금을 10,000원 한다 그러면 7일이기 때문에 이게 1,500원 꼴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1,500원 때문에 내가 뭐 사느냐 하루에. 1,500원 가지고 못 사는 데는 이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되는 데예요. 지금 아프리카나 북한 수준도 안 되는 데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의 문제고 정성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쓸 것, 안 쓸 것, 무엇을 해서 할 것, 그걸 딱 하고 있으면은 왜 못 하겠는가? 그런데 관념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대접을 해라. 하나님께 내놓고. 그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일헌금이라도 10,000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교회에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하나님의 일이.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주는 집이지요. 끝내 가서 보면요. 인심 사납고 야박하고 대한항공이 밉보이게 된 것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막 키워서 혜택을 줘가지고 키워서 막 그 국적기 대한항공 태극기에 달아가지고 막 날잖아요. 그 집에 산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3세가 뭘 했어요? 예? 예, 부사장이 뭘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밉보인 거예요. 너희들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차이가 많다 하더라고. 그 삼성에 그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이건희 회장 아들이. 그래도 그런 욕은 안 먹는다 해. 5월달 어버이날 되면은 자기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다고 고맙다고 그런 얘기 하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데는 희말이지 않더라고. 근데 보면은 왜 그 못된 짓 해가지고 막 재벌들 다 걸려간 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뭐냐면 줄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설정 안 내놓더라도 말이라도 아유 나는 부모 잘 만나서 그래요. 이런 말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쁘다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막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너는 막 아주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전부 다 뭐냐면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걸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일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은 내가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와서요 교회를 오는데 와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뭐 교회에서 배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세요. 집에 아이들을.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은 사랑하고 베푸는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해봐야 우리 집 강아지한테 밥 주는 것 더 합니까? 금붕어한테 먹이 주는 것 더 하냐고요. 근데 교회를 오게 되면 여러 사람들 보잖아요.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또 가서 하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한마디로 교회는 대접하는 공동체예요. 대접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대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생에 어디 가서 눈치 코치 없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교회 와서 주일날 딱 되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에서 시켜.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리던데 지금에 시켜서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세리도 해가 다 해가지고 오늘 교회 갔다 올 때 이거 다 도장 받고 와라 해가서 장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장 꽝 받고 도장 받고 그렇게 하고 오란 말이야. 예? 그래서 좀 와서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사람이 사람을 만났으면 사람한테 뭔가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산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황룡산에 가니까 가을에 도토리 줍지 말라고
그거 다람쥐가 먹는 거라고. 우리 집에 쌀 많으니까 좀 양보하라 그거야. 근데 우리가 도토리 다 긁으면 걔네 굶어 죽잖아요. 산에 있는 도토리도 주는데 왜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못 줍니까? 교회에 대해서 왜 못 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다람쥐 걱정하잖아요. 다람쥐 걱정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람쥐 걱정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안 할 건가? 그게 아예 어려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희 큰아이 또래가 몇 있는데요. 걔네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이럴 때 저기 종로에 그 밥 퍼주는 거 있잖아요. 노숙자들. 예? 지하철에서. 그거 봉사하러 다녔어. 이게 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여기 타전교회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끝나고 나면은 저기 대화 가가지고 거기서 3호선을 타고 종로상가가 내려가지고 밥 해주고 그거 뭐 이런 거 해주고는 주일날 오는 봉사를 했다고 재미삼아 했는지 뭔지 모르게 했다고 그런 거는 큰 경험이에요. 그래서 좀 교회 그 오는 아이들이요 다그치지 마세요. 와서 교회 와가지고 오늘 그 주방에도 보면은 밥 먹는데 주일날 점심때 식탁 닦는 게 좀 없다 해가지고 우리 안수집사는 하냐 뭐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셀모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국수를 한번 먹을 순 없잖아요. 누가 먹고 일어나면 또 먹고 해야 되잖아. 그 흘리고만 가지 누가 닦냐고 지금. 근데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하고도 남죠. 예? 중학교 아이들이 뭐 걔네들 할 건 아니지만 안수집사님들 하면 더 좋죠. 집사님들이 한다고 집사님들이 복을 받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복을 받는 거지 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가지고 식탁 주일날 싹 닦고 그리고는 어른들하고 인사하고 좋게 지내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서 밥 채려면 숟가락도 안 들려고 투정부리고 좀 비상받는 일이나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격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가서 그 자리 잡게 돼 있거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사법연수원에 되면 1등부터 1000등까지 등수가 나와요. 그러면 검사로 임명된 사람은 검사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변호사로 된 사람은 변호사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호사도 별거리 없으면 바꾸면 죽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예요. 변호사가 되더라도 아, 저 사람은 되게 착한 변호사라든지 혹은 성의껏 일을 한다든지 뭔가 될 때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가서 구두를 닦더라도요. 저 사람은 정말 성의껏 잘해줘서 나는 그 집에 가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구두 닦으면서 맨날 인생 불평이나 하고 뭐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 집에 누가 갔냐고 집에 안 가지 결국에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수녀의 귀부인이 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자랑하고 자기나 먹고 자기나 사치했으면 아무것도 안 할 텐데 그 음식 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자 여기까지요. 자 생각이 주밀하도다 그랬는데 이 주밀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정성을 다했다. 행동이 치밀하고 꼼꼼하고 조심스럽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데 있어서 최상급으로 존경한다. 그게 주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밀하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나가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식사가 해결되더라도 가는 길이 멀어요. 당시에 엘리사가 순회전도 했거든요. 파주에 왔다가 서울 갔다가 뭐 개성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냄 지방에 오면은 밥만 먹어서 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숙소가 필요하다. 당시에는 집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 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지붕이 평평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뭐 한옥 이렇게 기와를 올리거나 집으로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다가 음식도 말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다락방을 지은 거예요. 별도의 방을 지어가지고 이제 엘리사 일행이 오게 되면 거기서 숙소로 그리고 잠도 자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연구하고 그렇도록 그 배려해서. 그러니까 뭐죠? 자, 이 부분은 밥 먹는 거는 그야말로 이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방을 꾸며가지고 여기서 편히 쉬도록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사치스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동적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적이다. 따라서 합시다.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데 감동적으로 그냥 넘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수넴의 기부인은 넘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 고부간의 갈등이 제일 심하다요. 근데 성경에 고부간에 유명한 고부가 있어요. 나오미하고 루시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서 보따리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루시 결국에 따라오는 거예요. 너 오지 마라. 너는 모험여자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라. 따라가는 거야. 베들레헴으로. 그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그때 루시 하는 말이 그거죠. 죽음이 가다놓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합격. 집에 가서 오늘 전화하세요. 시어머니한테. 내가 어머니 잘해드릴게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내가 잘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하세요. 그러면 시어머니 중에 잘됐다 해가지고 오늘 밤에 당장에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시어머니 없어요. 말만 들어도 고마우니까 그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감동적으로 해야 돼. 아예. 감동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야 네가 며느리인데 나에 대해서 항상 섭섭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냥 시어머니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볼까? 그러니까는 아 어머니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 잘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걱정 안 한다. 내가 여기 있을게. 그러고 안 오실 거야 진짜로. 네? 아 시어머니 밑으로 10만 원만 들어가면요. 남편한테 가서 그래요. 시어머니가요 100만 원 달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사모님처럼 하면 돼요. 나도 몰랐는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처음에 시집 와서 그랬다는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모핀가 그때 그런 거 뭐 천만 2천만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구경도 못하는 거. 어머니 가시자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래요? 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야야 이런 거 못하다가 도망갔다. 아니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옷을 이거 어머니 하실래 그랬으면은 할 거예요. 그죠? 에? 그런데 누굴 믿고 1000만원짜리 모피를 하라 그러면 시어머니 하겠냐고. 침해되기 전에는 안 합니다. 뻔히 알기 때문에. 에?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아예 그냥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의심하거나 더 이상의 뭐 어떤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딱 하라고. 권사님 기도 좀 하셔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 권사님이 하시는구나 딱 되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했더니 아이고요 내가 요즘 바쁘고요 몸살이 나서요 못한다고요. 그러면 자꾸만 지키는 거예요. 네? 뭐 봉사 좀 하라 그러면 바빠서요 내년에 그러고 뭐 애 키워놓고 하면 애 언제 키우는데? 다 컸는데 벌써. 예? 그러니까 좀 넘치게. 그게 바로 축복의 그릇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원수를 굴에서 만난다고 사울이 굴속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속에 숨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냐면 이거는 천재 이루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게 죽여라 그냥. 그리고 왕이 되라 했다. 그러나 다윗도 너무너무 그 사울한테 괴롭힘 당해서 도망다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나 싶어가지고는 칼을 들었다가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했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칼을 들었지? 옷자락을 뺐지만 이것도 내가 잘못된 거다. 그러고는 다윗이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려면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해야 돼. 찔끔찔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받으려면 야, 이 사람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과부가 헌금할 때 어떻겠습니까? 두랩돈을 드렸어요. 두랩돈은 전재산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저 사람은 전재산이야.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섬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